강의를 들으니까 부자 될것 같으세요? 될것 같은데 지금 머리가 너무 뜨거워요. 머리는 차가워야 되거든요. 두한 종렬, 발은 따뜻해야 돼요. 그렇죠? 영어로도 cool head, warm heart 그러거든요. cool head는 뭡니까? 차가운 머리니까 냉철한 이성이에요. 냉철한 이성,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 머리가 뜨거우면요, 시끄럽기만 시끄럽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 그러나 가슴은 따뜻하게, warm heart. 따뜻한 가슴. 그리고 손발은 busy hand. 부지런한 손발이에요. 요세 가지 조건이 성공 조건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애터미는 성공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성공할 수 있지만 아무나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객관적 조건이 갖추어져 있더라도 자기 주관적 조건, 즉 주체적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주체적 조건으로 갖춰야 할게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무엇이냐? 여러 가지 걸 나열하면은 복잡하고 오늘은 단한 가지 주제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조 지라드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 자동차 세일즈 왕입니다. 이 기록은 지금도 깨지지 않고 있고 기네스북에 연 12년을 올라간 기록입니다. 자동차 세일즈만 해본 사람 있죠? 해본 분들 계실 텐데 하루에 몇대 팔면 괜찮습니까? 이틀에 한 대만 팔면 되는가? 이 양반은요, 평균 하루에 6대씩 팔았어요. 가장 많이 팔 때는 하루에 18대를 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네스북에 연 12년 세일즈 왕으로 올랐고 아직도 기록이 깨지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조 지라드라고 하는 사람은 학력이 무지하게 좋은가? 머리가 무지하게 좋은가? 안 그러면 무슨 특별한 세일즈 기술이 있는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여기에 우리가 소개를 해봐야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원래부터 천재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역대 대통령들이 다 초청을 해서 지금 우리 서점에 가면 이거 베스트셀러 돼 있죠. 이 양반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78년에 은퇴를 해가지고 지금도 오바마 대통령이 초청해서 만날 정도니까 미국의 보통 유명인사가 아니죠.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많은 책을 썼어요. 이렇게 많은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아니면 스테디셀러가 되고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도대체 대학은 어디를 나왔고, 집안은 어떻고, 그 다음에 세일즈는 어떻게 해봤길래 이렇게 됐는가 하는 문제예요. 이 사람이 무슨 비법이 있는가? 이 사람은 이태리 시칠리계 이민입니다. 미국에서. 근데 미국에서도 이태리 이민은 별로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아요. 아마 마피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피아의 본부가 발생지가 어디냐면 시칠리예요. 그래서 특히 시칠리 이민들은 미국에서 굉장히 이 천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무 기술도 없는 술주정뱅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조 지라드는 아버지에게 계속 두들겨 맞고 자랐어요. 결국 아버지가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조 지라드는 8살 때부터 구두 닦기를 하면서 돈을 벌어서 집안 생계를 유지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8살 때부터 구두 닦기, 접시 닦기, 식당에 플로어에 심부름 이거 했는데 공부를 제대로 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도 초등학교, 중학교는 그럭저럭 다녔는데 고등학교 가서 체육 선생님이 시칠리 출신이라고 놀려서 체육 선생님을 두들겨 패고 퇴학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겨우 중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중학교. 중학교 나온 사람인데 그렇게 많은 책을 쓰고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초청을 하고 그리고 그 저명한 회사들 GE라든가 포드라든가 GM이라든가 HP라든가 이런 회사들 초청을 받아서 연설을 하고 그런 인물이 됐어요. 도대체가 학력도 중졸이야. 거기다가 말썽꾸러기야. 거기다가 도둑질까지 하다가 감옥에까지 갔다 와. 이런 사람을 써줄 데가 어디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업을 하다가 결국 사기당하고 30세 근처에 결혼을 합니다. 혼자 돌아다니다가. 35세 때까지 무려 40여 개 직업을 전전을 해. 왜 40여 개 직업을 전전하겠어요? 가는 데마다 쫓겨나니까. 가는 데마다 쫓겨나니까. 그런데 어느 날
크리스마스 이브 정도 됐을 때 집에 가보니까 부인과 애들이 굶고 있어. 뭐야? 다 지금 저 이 은행에 저당 잡힌 것, 자기 자동차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 거야. 사기당해가지고. 집에 가보니까 부인과 애들이 굶고 있어요. 그럼 자기 가장이잖아요. 그걸 보고 정신이 번쩍 듭니다. 한 가지 결심을 해요.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아내와 자식들을 굶기지 않겠다. 요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아내와 자식을 굶기지 않겠다. 조지 라드가 그걸 결심해요. 막 막노동판에 돌아다니다가 집에 와서 보니까 아내와 자식이 굶고 있어. 이걸 보고 제대로 정신이 안 박히는 남자라면은 그건 사나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굶기지 않으려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가는 데마다 쫓겨나. 은행에서 모든 걸 차압해서 아무것도 없어. 미국은 자동차가 없으면 못 돌아다니는데 자동차도 없어. 그래서 생각해낸 게 내 투자를 안 하고 내 돈이 없이 내 가게도 없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게 자동차 세일즈맨이에요. 세일즈맨. 우리 같으면 외판원. 외판원. 우리 같으면 애터미 사업자. 진입비 없어도 되니까. 그래서 자동차 딜러 사무실을 갔어요. 갔는데 자기 가장 친한 친구가 그 딜러로 있었거든. 자동차 세일즈맨으로 있었어요. 갔더니 이런 지하에 거절. 안 된다. 조지라는 자기 그렇게 친한 친구가 자기가 세일즈맨을 하겠다는데 친구가 거절할 줄을 몰랐어요. 거절. 안 된다. 그래서 다른 딜러, 다른 또 이 대리점을 가서 거기 매니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니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아, 난 그놈이 내가 세일즈맨이 되겠다는데 거절하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 왜 그 녀석이 거절하냐. 그랬더니 그 매니저가 설명을 해줘요. 한 대리점에 세일즈맨이 있으면 세일즈맨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자동차를 사러 온 고객을 순서대로 만난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대리점에 세일즈맨이 하나가 늘면은 개인에게 돌아오는 몫이 적어져요. 그렇잖아요. 기다리고 있다 손님이 찾아오면 순서대로 만나서 상담을 하니까.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네 거절한 거다. 자네 같으면 허락하겠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니저한테 조지 라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 그런 걸 내가 몰랐다. 그러면 나는 이 대리점에 찾아오는 손님, 찾아오는 고객에게 자동차를 팔지 않겠다. 내가 밖에 나가서 고객을 만나서 자동차를 팔겠다. 그러면 여기 근무하는 세일즈맨들에게 손해를 주지 않지 않느냐. 그렇죠? 찾아오는 손님에게는 난 자동차를 팔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매니저가 오케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조 지라드의 머리에는 뭐만 있습니까? 아내와 자식을 굶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머리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우리 같은 밥이 들어있는데, 밥이 들어있는데 조 지라드 머리에는 햄버거하고 콜라. 이걸 어떻게 사갈 것인가? 지금 돈이 지금 1센트도 없는데 맥도날드 햄버거하고 콜라를 사가지 않으면 오늘 밤에도 아내와 자식이 굶는다. 그 간절함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런데 사무실에 있는데 자동차를 사겠다는 고객이 찾아왔어. 그런데 그 사람을 면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약속 위반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간이 퇴근 시간이어가지고 다른 세일즈맨들이 다 가버리고 없어. 가버리고 없으니까 이 사람을 자기가 면접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도 가.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세일즈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다 가버리고 없고 현재 있는 사람은 다른 고객하고 있는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자기가 상대를 안 해주면 이 사람은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사를 못 팔아. 그래서 자기가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우리나라에 지금 번역돼서 지금 베스트셀러가 된 게 누구나 최고의 날이 있다라는 요 책이 거의 자서전인데 이 책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일반적으로 연속해서 12년 기네스북에
올랐으면, 세일즈 왕으로 올랐으면 내가 첫 자동차를 어떻게 팔았다 하는 무용담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자동차를 얼마를 받고 팔았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도 기억을 못하겠대. 그 고객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 고객 얼굴이 맥도날드 햄버거로 보인 거야. 이게 지금 요놈이 뭐하는 놈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단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뭐하는 분입니까 했더니 코카콜라 대리점을 한대. 그래가지고 이놈 얼굴이 더욱더 빵으로 보이는 거야. 옳다. 이게 내가 요 사람한테 자동차를 팔면 맥도날드 햄버거와 코카콜라를 사다가 내 부인과 애들을 굶기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연 12년 기네스북에 오른 미국 최고의 세일즈맨이 도대체 자동차를 초록을 팔았는지 승용차를 팔았는지 그것도 기억이 안 나고, 어? 그 사람이 어디 사는 사람인지도 기억이 안 나고, 아무것도 안 나고, 그 사람 얼굴이 빵처럼 생겼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코카콜라 대리점을 한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난다. 그만큼 간절했어요. 아내와 자식을 굶기지 않겠다.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가 안 산다고 그러면 집에까지 쫓아가서 그 부인을 설득하려고 그랬대. 부인을. 그런데 마침 산다고 그런 거야. 그래서 자동차를 첫날 들어가서 한 대를 팝니다. 밤에. 그래서 오늘 햄버거와 코카콜라를 사가지고 기분 좋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집에 갔노라. 그 기억밖에 없다. 이게. 그 기억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그 한 대는 팔았는데 누구에게 팔 거냐 이거야. 왜? 세일즈 대리점에 찾아오는 고객은 자기는 안 하기로 했거든. 안 하기로 했으니까 밖에 나가서 누군가 고객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고객이 어디 있겠어? 중졸에다가, 히치기 출신에다가, 맨 쌈만 하고 돌아다닌 놈에다가, 감옥에 갔다 온 놈에다가, 아는 사람이 없어. 아는 사람이. 그래서 가만히 다른 세일즈맨은 어떻게 하는가 보자 했더니 고객 명단이 있더래. 성공의 8단계, 제3단계 명단 작성. 명단을 다 가지고 있더래, 자기. 근데 자기는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야, 도대체가. 알아봐야 감옥에서 만난 놈, 그럼 또 같이 도둑질하다 같이 감옥에 간 놈, 그런 놈밖에 아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면 조 지라드는 스폰서가 있어가지고 성공의 8단계를 배운 것도 아니고, 단지 조 지라드 생각은 뭐밖에 없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내 아내와 자식을 굶기지 않겠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굶기지 않겠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 간절함. 그래서 생각을 해냅니다. 얼른 생각해보니까 전화번호부가 있어. 이게 화이트페이지라는 게, 이것은 개인 집전화번호입니다. 이걸 뜯었어. 그 옛날에 그 전화 부스 있죠? 거기다가 이거 찢은 거야. 한 페이지 찢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보니까 낮에는 전부 직장에 출근하고 집에 없어. 그래서 옐로우 페이지를 또 찢었어. 옐로우 페이지는 상호, 상점 또는 가게, 기업의 전화번호입니다. 이걸 또 찢었어. 그러니까 조 지라드가 사업을 시작할 때 명단은 요거 네 장, 요거 네 장. 좀 신뢰를 한 거죠. 요거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이 사람 마음에 있는 것은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아내와 자식은 굶기지 않겠다. 테크닉은 자기가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전화를 하면은 미국도 남편들은 출근하고 없고 통상 부인들이 전화를 받는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들면 그러겠죠. 그래서 이쪽 부인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 거기 혹시 홍길동 씨 댁이십니까? 이렇게 하면, 아니요, 저희 집은 김길동인데요. 아하, 제가 홍길동한테 한다면서 깜빡했군요. 이렇게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 남편분께서 타시는 차가 언제 산 뭔가요?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980년에 산 쏘나타입니다. 아, 차를 곧 바꾸실 때가 됐네요.
그래요. 뭐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 테크닉을 배운 거예요? 안 배운 거예요? 배우지 않았습니다. 배우지 않았고, 단지 머리에는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 아내와 자식은 굶기지 않겠다. 테크닉은 자기가 개발한 거예요. 이걸 누가 가르쳐 줍니까, 그래? 김일동인지 홍길동인지를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데, 점점 이 사람은 절대로 거짓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규정 이하로 싸게 팔지도 않았고 비싸게 팔지도 않았어요. 왜? 규정 이하로 싸게 팔면은, 원가 이하로 싸게 팔면 누구에게인가 바가지를 씌워야 돼. 그렇죠? 그럼 그 사람하고는 원수가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서비스를 아주 후속 관리를 굉장히 잘 해줬어요. 다시 말하면 일단 차를 사면은 그 김길동 그 이 부장님 그 차 사신 데가 그 2년 됐는데 지금쯤 그 무슨 부품을 교환하셔야 됩니다. 이걸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비스를 다 해줘. 그러니까 조지라드에게 차를 산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언제 뭘 갈아야 될지를 다 알려줘. 그런데 큰 문제가 또 하나 나왔어요. 어려서부터 하도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조지라드가 말 더듬이에요. 말을 제대로 못해. 이 어떤 겁을 먹어가지고. 그런데 자동차 세일즈를 하려면 말을 유창하게 해야 되잖아요. 유창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말을 더듬으니까 말을 못해. 여기서 자기는 커뮤니케이션에, 저 책에 보면은 자기는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을 획득했다. 자기는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을 알았다. 이게 탁. 자기가 말을 더듬으니까 상대방의 말을 계속 들어. 그래서 상대방은 계속 떠들어. 어? 계속 떠들면은 뭘 알게 되냐면 이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자기가 할 말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느리 천천히 얘기를 해. 말이 간단하니까 천천히 얘기해도 시간 별로 안 걸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은 말할 대로 내버려 두니까 어때요? 기분이 후련해. 계속 들어주거든 이놈이. 그래서 파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잘 들어준 놈은 처음 봤거든. 왜냐하면 그 당시 미국의 세일즈맨들이 지가 아는 걸 과시한다는 거예요. 이 자동차로 말할 것 같으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조지라드는 반대로 한 거예요. 계속 들어준 거예요. 그냥 들어준 거예요. 그걸 경청이라고 그러죠. 경청. 듣는다. 경청. 경청. 그래서 요 양반이 책에다 한 말이 요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세일즈맨으로 성공하려고 하는데 요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책을 더 이상 읽지 말라. 테크닉 배워가지고는 되지를 않는다. 무슨 기술을 배워가지고 사람 꼬시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되지를 않는다. 그 진정성이 나오지를 않는다. 그런데 그냥 많이 강조하는 것은 그러면 간절함은 꼭 가난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다. 간절함은 꼭 그게 아니다. 이 양반이 듣냐는 나는 우리 지금까지 어렵게 살았던 우리 장모님에게 집을 한 채 사드려야 되겠다. 이것도 간절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나는 지금까지 고생하고 산 아내와 함께 유럽 여행을 가야 되겠다. 이것이 간절하면 세일즈가 된다는 거예요. 꼭 가난해야 간절한 마음이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가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간절한 목표가 있으면 간절한 마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통해서 성공해야 되겠다. 이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은 어려움에 직면하면 포기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거 아니면 못 사냐 임마.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조지라드는 절박한 요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전부야. 학력도 아니고 얼굴도 아니고 말 더듬이의 언변도 아니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진정성이 전달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절대로 속이지 않겠다.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주겠다. 그러면 이제 간절함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250법칙으로 나타납니다. 가끔 여기 애터미 사업을 하러 오는 그 전업주부님들이 명단을 한번 작성해 보세요. 아는 사람 그러면 저는요 집에만 있어가지고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거든. 어떻게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그렇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생각을 안 해봐서 그래요. 생각을 안 해봐서 그래. 한 사람도 없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자기 친정 아버지는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친정 아버님의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조 지라드가 어느 날 친구의 부모님이 돌아가셔,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미국은 장례식이라는 게 천주교 시기가 아니면 저 기독교 개신교 식으로 이렇게 하죠. 그 성당이나 교회에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마침 그 돌아가신 분이 천주교 신자여가지고 천주교 신부님이 주제를 하시고 성당에서 장례식에 가는데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입구에 들어가면서 깜빡 무슨 의문이 든 거예요. 미국에는 그 장례식 그 저 주관하는 그 저 장의사가 있죠. 장의사들이 그걸 다 하거든요. 전부 다 해요, 장의사들이. 그리고 이제 참석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장의사가 고인의 이제 그 지금까지의 사진 그 들어있는 그 미사 순서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쑥 나눠주는데 고인의 사진이 들어있고 지금까지 어떻게 생애를 어떻게 오셨는지 쑥 적어져 있는데 이렇게 한 분씩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벌떡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저 장의사는 도대체 조문객이 몇 사람이나 올 줄 알아서 팜플렛을 몇 장이나 만들지? 그거 하버드 나와야 생각합니까? 간절하게 나는 내 부인과 얘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 그랬더니 그렇게 퍼뜩 의문이 든 거예요. 몇 장이나 만들지? 그래서 장의사한테 물었어요. 이거 조문객이 몇 사람이나 올 줄 알아서 팜플렛을 몇 장이나 만듭니까? 그러니까 250장! 그 어떻게 아십니까? 평균적으로 250명이야. 그런데 며칠 뒤에 기독교, 개신교 목사님이 자기 자동차를 사러 오셨어.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장이 집전하시죠? 그렇네. 그때 그 조문객이 몇 사람이나 옵니까? 그러니까 250명. 그 어떻게 아십니까? 그 평균 250이야.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친척의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결혼식장에 갔더니 거기 참석할 때 또 의문이 된 거야. 이 주방장은 사람이 몇 명이나 올 줄 알아서 음식을 얼마나 준비하지? 그 서울대학 나와야 생각합니까? 관심이에요, 관심. 관심이야. 그 주방장한테 물었어요. 아니, 도대체 결혼식에 손님이 몇 명이나 올 줄 알아서 음식을 몇 명분 준비하자고 그랬더니 주방장이 250명! 딱! 250명. 그래서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뭐냐면은 결혼식이라든가 장례식은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통과 의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통과 의례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통과 의례인데 우리나라하고는 달리 서구에서는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그 행사에 가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디 장례식 가는데 누구누구 애삼촌에 누가 돌아갔어도 그 친구하고 관계 때문에 가지요. 그래 놓고 대성 통곡해 놓고 누가 죽었냐고 물어본다고. 근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서구는 자기하고 깊은 관계가 아니면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가지 않습니다. 친구의 뭐 삼촌이 돌아가셨다. 그 사람은 모르면 안 가요. 그런데 250명, 다시 말하면 중요한 인생의 통과 의례에서 250명이 평균적으로 참석한다는 것은 아, 한 인간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적어도 250명과는 가깝게 지내는구나. 요걸 가깝게 지내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한 고객에게 잘하는 것은 250명에게 잘하는 것이고 한 고객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은 250명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로구나. 예를 들면 이 고객에게 기분 나쁘게 하면은 이 고객이 뭐라 합니까? 야, 너 자동차 사는데 그놈한테 가지 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구매 습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소비자 행동 이론에서 구매 습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마누라도 딱 옆에서 보니까 딱 그렇게.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요 평면 TV 요걸 살려고 그러는데 마누라가 여기저기 아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 사모님, 그 사는데요. LG 것이 좋아요? 삼성 것이 좋아요? 그렇게 물어. 그러면 사모님이 저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LG가 좋아, LG 사.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모님은 분명히 LG에 가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럼 당장 사왔더라고 또. 그런 구매 습관이 있어요. 아마 그 사모님이 삼성 거 사라고 했으면 살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
저쪽에 놀러 갈 때 그쪽 친구한테 물어요. 거기 그 먹을 만한 식당이 어디야? 그걸 물어보거든.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길 가. 모든 인간의 인간관계가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고객에게 잘하면 그 고객도에는 250명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한 고객을 기분 나쁘게 하면 250명을 기분 나쁘게 한다. 그러면 그 각 고객 250명 각 개인에게 그 뒤로 또 250명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기하급수로 나와요. 기하급수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한 고객을 대할 때 250명을 대하는 것처럼 하겠다를 자기 암시를 계속 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야. 안 돼. 안 되더라는 거야. 왜 안 되냐 하면은 이렇게 멋있는 이쁜 고객이 오면은 잘해주고 노숙자 같은 사람이 오면은 자기 스스로가 무시하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하더라는 거야. 자기가 인간의 본성이죠. 좀 풍채도 좋고 돈이 있어 보이는 사람은 자기가 잘 대하고 잠바나 입고 옷에 기름때 묻은 사람이 오면 자기가 불친절하게 대하고 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고치는데 2년이 걸렸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을 모든 고객을 똑같이 대하는데 2년이 걸렸다. 그러니까 그게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되진 않았겠죠. 자기가 이 사람은 밤마다 일기를 썼어요. 밤마다. 뭐라고 일기를 썼느냐면은 내가 오늘 열 사람의 고객을 상담을 했는데 왜 두 사람밖에 안 샀을까? 내가 8명에게는 뭘 잘못했을까? 뭘 잘못했을까? 그래서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뭘 물어보는데 안 가르쳐 준 사람 있어요? 안 물어봐서 안 가르쳐 줘. 지가 아는 체 한 놈은 안 가르쳐 줘. 그렇죠? 근데 길을 물어보는데 길을 안 가르쳐 준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몰라서 묻는 것은 다 친절하게 가르쳐 준다. 그래서 상담을 했는데 자동차를 사지 않고 간 사람에게 저녁에 직접 전화를 했답니다. 제가 혹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뭐 실수한 점이 없습니까? 뭐 때문에 사지 않고 그냥 가셨습니까? 근데 거의 10중 8구는 뭐냐 하면은 자동차 대리점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포드가 좋을까? GM이 좋을까? 이런 식으로 어떤 차가 좋지? 뷰익이 좋나? 폰티악이 좋나? 이런 게 돌아다니는 사람이니까 아,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차를 이렇게 보러 다니고 있다. 그 대답을 다 해준답니다. 그리고 혹시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점을 얘기를 해준대요. 그럼 그걸 적어. 다음부터 그 실수를 안 해. 그런 방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자동차 세일즈라는 게 다단계 판하고 똑같아요. 자동차 세일즈면은 일반 국민을 공짜로 먹으려고 하는 도둑놈으로 생각하고 서로 적대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라든 자기 책에 자기하고 같이 근무하는 자동차 세일즈맨들이 자기 친구나 자기 친인척에게 자기가 뭘 한다는 사실을 알리지를 않는답니다. 그냥 회사에 다닙니다. 그 정도래요. 근데 조지라든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내가 GM 자동차를 하나 팔면 GM의 노동자가 고용돼서 먹고 살고 그러면 US스틸에 US철강 회사가 노동자가 고용돼 또 먹고 살고 그러면 미국의 GDP가 올라가서 미국에 기여하는데 나는 애국을 하고 있는데 왜 내가 내 직업을 숨겨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거짓말을 안 하니까. 전 착하게 하니까. 거짓말을 안 하니까.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자동차 세일즈맨 조지라는 명함을 미국에 그 당시 명함이라는 게 많지 않았는데 명함을 만들어서 다 돌린 거예요. 특히 어디 가서 했느냐 식당에서. 식당에서도 오늘은 A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서 가서 이야기하고 내일은 B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서 또 거기서 이야기하고 여기서 그렇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동네 푸주관하고 이발사라 그 말이에요. 유명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동네 푸주관하고 푸주관 주인하고 이발사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이게 동네 구멍가게마다 가면서 나는 조지라던 사람이고 자동차 세일즈맨입니다. 혹시 자동차가 필요하시면 또 바꿀 때가 되시면
제가 좋은 가격에 잘해드릴 테니 저에게 오십시오. 그걸 계속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머릿속에는 계속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동차를 바꿀 때가 되면 아, 그 뭐 조지라든지 뭐 조지 뭐 뭔지 뭐 그 사람이 자동차 세일즈맨이라는데 하는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무리 집에서 전업주부로 지금까지 일을 하셨다 하더라도 적어도 자기 친정 아버지는 알고 친정 동생은 알아 그러잖아요. 그러면 친정 남동생한테 야, 네 친구 중에 믿을 만한 놈 하나 소개해 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 뒤에 250명이 있어요. 남자들은 통상 사회활동을 하니까 통상은 남자들이 사회생활을 하면 평균 한 500개 됩니다. 500개.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 명단을 작성하지 못한다. 애팀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만 알면 한 사람. 한 사람만 알면 돼요. 그 뒤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250법칙이 바로 입소문으로 퍼져나가는데 입소문으로 퍼져나가는 조건이 갖추어져야 퍼져나갑니다. 그 품질과 가격이 맞아야 돼요. 품질은 좋고 가격은 싸야지 둘 중에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입소문으로 퍼져나가지 않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미국에서 여러 사람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6단계만 넘으면 6단계 이내에 지구의 모든 인간이 다 연결이 돼. 지구의 모든 인간이 다 연결된다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없다? 그건 옳지가 않아요. 일반 수학 이건 맞죠? 이건 비즈니스 수학은 100-1은 0이다 그 말은 한 사람에게 잘못해버리면 내 비즈니스 끝이다 그런 말이에요. 끝이다. 끝이다. 99명은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야. 한 사람에게 거짓말 해버리면 99명도 나를 안 믿는다 그런 말이야. 한 사람에게 거짓말 해버리면. 그러니까 비즈니스는 절대로 거짓말이나 허풍이나 중국 영화처럼 장풍을 날리면 안 돼요. 자, K마트와 월마트. 월마트가 지금 세계 최고죠. 가장 규모가 크죠. 세계에서 가장 싼 물건을 파는 데가 월마트입니다. 월마트예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생긴 할인마트는 K마트입니다. 이건 1890년 생겼어요. 이게 월마트가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월마트가 포기할 정도까지 이르렀어요. 우리는 K마트를 따라갈 수 없다. 그런데 K마트 어떻게 됐어요? 2002년 파산 보고, 2002년 망했다. 그런 말이 망했다. 망했다. 어떻게 그렇게 큰 회사가 망했는가? 작은 걸 우습게 생각했어요. 우리를 따라올 사람은 없다. 이게 뭐예요? 자만심이죠, 이제. 사람이 거만해져. 우리의 능력을 따라올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그 CEO가 경영자가 그렇게 생각하면 밑에 사람 중간도 밑에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가지고 K마트에 가보면 말이죠. 정리도 안 돼 있고 불친절하고 틱틱에 쌓고 누가 가겠어요? 누가 가요 거기를? 누가 가겠냐고. 그래서 그냥 2000년 망해버린 거예요. 작은 거. 말단 사원들의 잘못이 K마트라는 거대한 회사가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왕년에 멋이었다고 교만하거나 거만하면은요, 그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세일즈맨, 비즈니스, 이게 유통은 서비스인데, 서비스는 서번트에서 나왔다 그러죠? 종이고, 주인을 모신, 고객이 주인인데, 서번트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면, 그건 성공할 수가 없죠. 자, 다음. 자, 간절히 오라는 말. 자, 조 지랄드로부터 우리가 얻는 교훈은,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내와 자식은 굶기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이 이 결과를 가져옵니다. 테크닉을 배운 게 아니에요. 단지 내 태도, 멘탈 애티튜드, 이 태도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테크닉은 자기가 개발하면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무슨 뭐 고도의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간절히 원하는 마음. 자, 이 간절한 마음. 이 예의도 반드시 success 이렇게 돼. 응? 내가 반드시 성공해야 할 어떤 간절한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 돼요. 한꺼번에 올라가려고 하면 가정이 찢어집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갈망거우직. 자, 여기 누구예요? 스티브 잡스지요. 스티브 잡스는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아버지 어머니가 나가지고 버렸죠. 그래가지고 어디 입양을 해가지고 의붓아버지가 길렀죠. 그래서 대학을 다니다 그만뒀어요. 그런데
세계적인 대학인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에서 한 연설 중에 그 긴 연설을 했는데 마지막 말, 이것이 가장 유명한 명언으로 남아 있습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Stay hungry, 배고픈 거죠. 다시 말하면 갈망하라, 갈망하라. 간절히 원하라. 배부르면 간절히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배고픈 사람한테 조지라드에 굶고 있는 사람, 이 아내나 이 자식들처럼 Stay hungry, 배고픈 상태, 간절히 원하라. 간절히 원하라. 그리고 Stay foolish, Stay clever 하지 않고 바보처럼 행동하라. 그 말이죠. 영악하게 행동하라가 아니고 바보처럼 행동하라. 네가 똑똑하다고 행동하지 말고 바보 같다고 그렇게 행동하라. 그러면 성공한다. 왜 그러겠어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말을 듣지를 않아. 지가 제일 똑똑한데 왜 들어? 자기가 바보 같다고 생각해야,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고 생각해야 다른 사람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폰서 중에는요,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 아까 올라왔죠? 올라오면 초등학교 나온 사람 많아요. 캬, 나는 대학 나왔는데 말이야, 초등학교가 내 스폰서야. 군대, 여기 군대 기피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초등학교 나온 병장이요, 대학원 나온 2등 기병보다 훨씬 똑똑해요. 훨씬 똑똑해요. 무슨 비상사태나 사태가 벌어지면요, 초등학교 나온 병장이 훨씬 잘 처리해요. 그건 뭡니까? 경험이 있어요, 경험이. 왕년 찾지 말라는 게, 왕년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그건 그것대로 같이 있는 것이니까 그대로 보관해 두고, 여기서는 애터미 사업에서는 우리의 스폰서가, 특히 성공한 스폰서는 뭔가 있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어영부영해서 성공 못합니다. 바로 고객을, 한 고객을 대할 때 이 고객 뒤에 250명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이 고객을 250명처럼 정중하게 대하겠다. 요 자세. 특히 조지라드 같은 사람도 내가 그것을 그렇게 실천하는데 2년이 걸렸다. 2년이 걸렸다. 왜? 사람은 본능적으로 외모가 풍채가 좋고 좀 있어 보이면 점잖게 대하지만은 허름하게 입고 오고 무슨 거지처럼 입고 오고 그러면 그 무시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 왜 조지라드는 그렇게 생각했냐면, 나를 봐라. 나도 불량 청소년에 감옥 들락달락 했는데 나도 이렇게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 노동자가 나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객을 존중하는 마음. 고객을 이용해서 돈 벌지 않겠다. 고객을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내 차를 사는 사람은 그 사람도 이익이다. 왜? 좋은 가격에. 절대로 바가지 씌우지 않고 후속 관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좋은 캐피탈을 연결해줘서 대출을 받게 하니까. 그러므로 내 차를 사는 사람은 나도 이익이지만 그 사람도 이익이다. 그리고 GM도 이익이고 US 스틸도 이익이다. 그렇다면 나는 미국에 공헌을 하는데, 애국자인데 내가 왜 내 직업을 숨겨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생각. 자기 직업에 대한 자존심이에요. 그렇죠? 프라이드예요.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건, 이 사람은 그래,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건 나는 애국자다. 나는 애국자다.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애국자다. 그 당시 미국에서 이 자동차 세일즈맨을 거의 사기꾼 취급했는데 나는 애국자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기가 애국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다 초청해서 백악관에서 대화를 나누고 강연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중학교 나온 사람이, 중학교 나온 사람. 경청. 바로 말더듬이야. 말더듬이. 요것은 말더듬이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 그것도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말하면 더듬으니까 됐다 모르겠다 듣고 앉아있자. 듣고 앉아있다 보니까 계속 들으니까, 아, 이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로구나 하는 걸 파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머리에서 정리해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니까 의사소통이 되는 거죠. 누구신지 알죠? 이건희 회장입니다. 딱 승진한 첫날 출근을 하는데 이병철 회장님이 회장실로 부르더랍니다. 부르더니 요 붓글씨를 써줘요. 그런데 써준 글자가 뭐냐면 경청이에요, 경청. 너는 말하지 말고 들어라. 그거예요. 자, 다음. 절대 상대방의 얘기를 끝까지 듣지 말고 계속 자기 말만 해야 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다가 자신이 할 얘기가 있으면 바로 끊고 자신의 말을 하면 된다. 그러면 왕따 당하게 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다시 말하면 경청은 자기 돈을 투자하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2주 동안 나무 말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나무 관심을 끌기에 2년 동안 노래 간극보다 더 많은 친구를 얻을 수 있다. 예. 바로 정직성. 절대로 고객을 속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허풍을 치거나 원가 이하로 깎아서 팔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원가 이하로 깎아서 팔면 반드시 내가 다음에 누군가에게 바가지를 씌워야 된다. 난 그건 못한다. 바로 이제 세일즈에서 아주 금언이 있습니다. 모든 얘기를 다 하고 나서 세일즈 책에 또 경영학 교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제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팔아라. 아무리 제품이 좋고 싸도 그 세일즈맨을 신뢰할 수가 없는데 누가 그 사람에게 사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누가 사겠느냐. 그 사람 믿을 수가 없어. 평소의 삶의 형태가 누가 그 사람을 사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세일즈라는 것은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나를 파는 것이다. 바로 조 지라르도 그걸 터득했어요. 시보레를 팔았거든요. 시보레 자동차 있죠? 그 GM에. 우리 GM도 그거 있죠? 시보레 자동차를 팔았는데 자동차 GM에 그 자동차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품질이에요. 그런데 그럼 누구예요? 세일즈맨의 인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누구에게 자동차를 사느냐는 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직업에 대한 자부심. 나는 애국자다. 여러분 애국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팔고 돈을 벌고 하는 것이 서로 스폰서와 파트너 간의 윈윈하는 관계도 되지만은 이 물건을 만드는 많은 공장의 노동자들이 먹고 살아요. 그리고 유통, 그 다음에 택배업계 노동자들이 먹고 산다고요. 자기 하나를 팔면 저쪽에서 또 소득이 발생해요. 물건을 만드는 우리 노동자들, 그리고 택배 회사의 노동자들이 먹고 산다. 그러면 어때요? 내가 물건을 하나 파는 게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준다. 그러므로 나는 대한민국의 애국자다. 요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분명히 맞아요, 그건. 바로 쿨헤드. 요걸 강조했습니다. 부지런한 걸로 된 것이 아니고 바로 머리를 쓰면서 부지런하게 살아라. 이런 식으로 반성을 했어요. 저녁마다. 오늘 내가 못 팔았으면 왜 못 팔았을까? 반성을 하고 일기를 쓰고 이유를 모르겠으면 그 사람 직접 전화를 했어요. 제가 혹시 오늘 설명을 잘못한 게 없습니까? 그럼 제가 대답을 해줘. 그걸 전부 기록을 하고 다음에 그 실수를 다시 하지 않았어요. 어때요? 부지런하죠. 부지런한데 그냥 부지런해요? 머리를 쓰는 부지런함 게 저런 거예요. 머리를 쓰는 부지런함. 요 말을 또 했어요. 나는 특별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단지 내가 차를 많이 판 것은 많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다. 마찬가지죠. 많은 고객을 만났기 때문이다. 계속 만났어요. 구멍가게마다 다 돌아다니고 그런 방법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명 만나면 두 사람은 사더라. 그러면 10명 만나면 두 사람은 사더라. 그게 8대2의 법칙이죠. 태도입니다. 이제 폴 마이아 간설이. 이 사람은 산에 올라가서 attitude is everything. 멘탈 attitude. 내 마음가짐이 어떻느냐가 주관적 성공 조건이에요. 애터미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성공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3년, 5년 뒤에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